파울루 벤투 감독 체제의 한국 대표팀에서 중심 선수로 떠오른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황의조와 황인범의 유럽 진출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의조가 독일, 스페인 등 복수 구단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황인범은 독일 언론이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흐, 베르더 브레멘, 함부르크 등 관심을 보이는 팀명을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선수 모두 국내 굴지 에이전트 회사 이반 스포츠와 계약했는데요. 이반 스포츠 측은 외신 보도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유럽 팀들이 두 선수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두 선수가 2019년 1월에 열리는 유럽 축구 시장을 통해 유럽 리그에 진출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2019년 아시안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두 선수 모두 아시안컵에서 잘한 뒤 2019년 여름에 이적 시장을 노리는 것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황의조, 황인범은 먼저 2018 시즌 리그 일정을 마치고 이어질 아시안컵을 위한 컨디션 조절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감바 오사카의 J1 리그 잔류를 확정시킨 황의조는 한창 몸이 좋은 상황에 올지 모르는 부상 방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인범은 28일 대전 시티즌과 광주 FC의 K리그 2 준 플레이오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황인범은 소속팀이 중요한 일정을 치르는 상황에 이적 문제를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 A 대표팀까지 소집되면서 1년 중 쉴 틈 없는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피로가 누적되면 컨디션이 떨어지고 부상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더 격렬한 유럽 리그에 조기 입성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황의조는 2019년 여름까지 감바 오사카와 계약되어 있습니다. 유럽으로 가더라도 감바 오사카에게 보답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할 생각입니다. 황인범은 합리적 이적금이 제시되면 이적이 가능합니다. 두 선수 모두 2019년 여름까지 활약세를 유지한다면 더 좋은 제안으로 유럽에 갈 여지가 있습니다. 황의조와 황인범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